관계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자아 중심성이 포기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믿음의 확신조차 없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준비 없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고 좀 불편한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한 이야기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저녁의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한 20여 년간 준비되어져 왔던 것들이 있어요. 예. 저는요, 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해요. 예. 그리고 저는 저라고 하는 사람을 잘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소리가 너무 작다고. 저는 목소리조차도 설교자로서 이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모노톤이에요. 자, 그리고 설교자들은 자주 웃겨야 되는데 저는 잘 웃길 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웃는 건 이건 제가 의도한 효과가 아니었어요. 예. 자, 저는 제가 사역에 적합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절 보고 글을 참 잘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는 게 글쓰기였어요. 뭐 독후감 쓰는 거, 일기 쓰는 거, 뭐 백일장 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었어요. 제가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쓰게 됐는데 저는요, 내려놓은 책이 진짜 안 팔릴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반향이 좋을 거란 생각을 했었으면 쓰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책은 안 팔릴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실명 처리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안 팔릴 책인데 그거 뭐 이렇게 물어봐서 뭐 이름으로 넣네 마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책이 막 판매되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저 자신을 보면 저를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비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노력 좀 해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 근데 저희 경우는 제 노력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데 더 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런 컨텍스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을 해야 이해되는 그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하면서 가겠다고 오늘 마음을 먹은 건데요. 자, 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계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 내리진 않았어요. 성경은 그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이나믹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그 자체가 죄덩어리인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죄로 물들어서 이 죄만 싹 씻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자아가 같이 죽어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통 미국 교회는 어린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예배 드려요.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가고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게 돼요. 앞부분은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 우리나라는 너무 세대 간의 단절이 많고 그거를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중고등부 예배드리다 대학부로 바로 올라와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고. 예. 자, 그때 한 그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하는데 어떤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우 덥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러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선생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덥다고만 그러세요? 옷을 벗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요 제가 이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왜요? 실은요 이 안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는데 보니까 네, 뭐 지방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셔츠에 그 스카치 테이프로 죄, 신 이렇게 뭐가 종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 안에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옷 벗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딱 옷을 벗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앞에 나와서
이 목사님한테 붙어 있는 죄를 떼주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나와서 막을 떼줬어요. 어린이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보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그러고 막 박수하고 들어갔어요. 너무 쉽죠? 근데 저는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히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죄가 그렇게 쉽게 싹 씻어질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싹 씻어지든가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기던가요? 자,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하루는요, 아빠 몰래 어떤 잘못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밝혀진 날이었는데 애가 그날 너무 디프레스가 돼가지고요, 밤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에다가 시뻘건 칠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얘는 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이렇게 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좀 익숙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딱 해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요, 너무 그 강렬한 이미지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죄를 짓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죄를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 자아에 붙어 있어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자아가, 이 자아 중심성이 죽어지지 않는 한 우리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 이 세상에 모든 종교는요, 이 자아 중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자극하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섬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자극했어요. 풍요를 갖고 싶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들의 욕구를 자극했어요. 그것이 자극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멀리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제 그 무속신앙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비는 장면들이 좀 나올 거예요. 지성수 떠놓고 막 빌어요. 누구한테 빌어요? 뭐 천지신명, 뭐 산신령, 또는 뭐 삼신할머니 이렇게 막 빌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지극정성이구나. 지성이면 감천이지. 자, 이렇게 비는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늘을 감동해서 하늘이 그 비는 사람한테 복을 줄 거라는 믿음. 자, 근데요, 한 가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빌든 행위, 이렇게 비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혹시 그 비는 사람이, 아, 삼신할머니, 나는 삼신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늘 내 곁에 있어주세요, 이런 건가요? 아니죠. 삼신할머니가 혹여나, 그래, 너 나 좋아?
이러면 부담스러워요. 같이 살아줄까? 오, no thank you. 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은 제발 멀리 있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행위예요. 자, 무당 굿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당한테 굿할 때, 불러서 굿할 때 무당이 아, 나 이 집 좋으니까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그럼 불편해요. 귀신이 안 떠나간다? 그거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빨리 방해하지 말고 사라져 주세요. 그게 무속신앙의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런 동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 동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바라고 수련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 이번에 수련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결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알죠? 그리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모태신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한 절반 이상이 모태신앙인 것 같은데, 모태신앙 분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모태신앙이란 말,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예, 굉장히 그 한국의 전통과 정서가 배어나는 표현인데요. 근데 소위 이 모태신앙 분들의 경우에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주일 대예배에 대한 믿음. 예, 이것만은 범하지 말아야지. 왜? 한번 그랬다가 뭐 부모님한테 얻어 터졌든지,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한테 도움받을 일이 많은데 불안해진다든지. 그래서 아, 웬만하면 주일 대예배는 빠지지 말자.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주일 대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뭘 바라고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사용한 거에 대한 대가. 그죠? 내가 이렇게 잘 나와 드리니까 하나님 내 안전 챙겨주시고 내 성적 관리해 주시고, 예, 뭐가 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요. 받아야 될 대가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그게 뭐예요? 예, 아, 구원. 소위 천국 가는 거. 예, 그래, 내가 막차 타고라도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아. 예,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런 생각으로 도장 찍으려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졸려요. 그죠? 설교 시간에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졸려요. 그런 사람을 위로하는 전설이 하나 내려와요. 예, 졸더라도 교회에서 조는 것이, 예, 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전설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소식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예, 그건 뭐냐, 그 지겨운 예배를 버티고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졸고 있는 분들, 안 좋은 소식이 뭐냐, 그분들이 가려고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 그분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해보지 못한 분들은 천국이 굉장히 낯선 곳일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보다 좋은 공간을 하늘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고 누추한 곳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찾아가시겠어요? 천국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천국은 의미가 없는 공간이에요. 또 하나,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도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애쓰고 힘든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Give and take.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이에요. 그런 이 땅에서의 험한 세월에 대한 보상의 의미라기보다는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저절로 트랜스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새 땅과 새하늘에서 살 사람으로, 그 땅을 통치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모든 종교는요, 네가 열심을 내서 네가 노력해서 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마하면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유교의 예를 들면요, 열심히 어떤 의례를 지키면 그 의례 중에서도 오래된 의례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면 점점 뭐가 된다? 군자가 된다. 군자의 단계에서 더 연마하고 노력하면 성인의 단계가 된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자, 실은 그 동양의 사상은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무협지 좋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기본 패턴이 그런 거예요. 어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아들이 뭔가 특별한 스승을 만나거나 비급을 얻어요. 근데 그 비급 중에서도 오래된 것일수록 위력이 세요. 예, 뭐 몇백 년 전 거가 아니라 아예 뭐 황제 시대의 뭐 어떤 비급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비급을 정확하게 연마해야 돼요. 잘못 연마하면 마가 껴요, 주마. 예, 그죠? 예, 그래서 열심히 제대로, 그러니까 페이지 찢어지면 안 돼. 예, 그래서 정확하게 연마를 해서 어느 단계에 딱 오르면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경우에도요, 라마 불교를 보면요, 중국의 사천성에서부터 티벳 라싸까지 한 3,000km가 넘어요. 그 험한 산을 어떻게 하면서 가냐면, 고두라고 그러는데, 그 머리와 무릎과 손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렇게 완전히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하면서 그 3,000km를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장갑을, 가죽 장갑을 준비해 가는데 다섯 개가 다 헤어져요. 머리에 혹이 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씻으면 다음 경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참 숭고한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한 자만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 노력으로 내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죄에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자아 중심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종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요, 이 궤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원자도 보면 그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아요. 그리고 이 우주도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아요. 또 행성을 중심으로 달이 돌아요. 궤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인간의 관계에서도 궤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신을 돌리는 거예요. 신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자아 중심성이 포기되고 하나님에게 내가 궤도 맞춤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하나님께 나의 궤도를 의탁하고 맞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해서 뭐든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믿음은 그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이 자아 중심성이 버려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이 관계를 깨버리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고 이용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될까요?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싸우거나 충돌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궤도 이탈을 시도해서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추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큰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아기 때 툭하면 울었을 거예요. 앵앵앵앵 울면 엄마가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먹고 싶은 걸 제때 먹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궤도를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결혼이란 걸 하게 되고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타자 중심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요,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저는 아이가 넷이거든요. 예, 경험해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스트레칭이 일어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혼을 뒤로 미뤄요. 왜? 나의 자아를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한 거예요.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내가 죽어지는 믿음, 이게 뭔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따 읽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경험적으로 있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몽골에 간 지 1년이 채 안 된 어느 시점이었는데요. 내려놓음의 짐이라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된 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언제 있었냐면 제가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섬기다가 중국에 출장을 나오게 됐어요.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 북쪽 저기 몽골 자치구가 있어요. 내몽골 자치구. 거기에 몽골 학생들을 이제 선발해서 몽골 국제대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데려가려고 제가 거기에 나와서 몽골계 학교를 컨택하고 거기서 학생들 인터뷰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북경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코스타라고 하는 이제 유학생들을 섬기는 수련회가 있어요. 근데 그 수련회 이제 제가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고서는 그 내몽골에 들어가 있었는데 첫날 잠을 자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한 임프레션을 주셨어요. 그건 뭐였냐면 제가 코스타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 이 북경에서 열리는 코스타에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첫 번째로 저는 내몽골 지역에서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단하고 그 멀리 북경까지 또 기차를 타고 하룻길을 가는 거가 부담스러웠어요. 불편해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내 종이라고 그러지 않았니? 종이 왜 자꾸 네가 할 일, 주인 일 따로 구분하고 있니? 왜 북경의 유학생들은 네가 맡은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니? 이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가운데 제가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가 중국의 노동절 기간인데 당시 노동절은 보통 5일에서 6일을 쉬어요. 전국적으로 그 이 노동하는 인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 행렬이 굉장히 많은 그런 때예요. 마치 우리나라 구정이나 추석 같은 때예요.
그런데 그 기차표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가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일찍 출발한다고 그래도 수요일 날 출발하는 거거든요. 기차표가 있을 경우에 기차를 세 번 타야 되니까 하루길이 걸려요. 하루가 걸리는데 기차표가 없으면 목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 도착할 수도 있는데 금요일 오전에 모든 행사가 끝나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표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차표 세 개를 어떻게 다 동시에 구합니까? 제가 중국 사정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떠오른 성경 구절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예. 네. 자, 그런데 제가 진짜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가봐야 뭐해요. 어떻게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겠어요. 저는 몽골에 선교사로 간 지 1년도 안 된 초짜 선교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네트워크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거길 가요? 가서 말씀 전할 기회를 어떻게 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전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랍니다 그러고 나오면 분위기 이상해지겠죠? 제가 양보할 리가 없죠? 예. 요즘 데려가세요 그러겠죠? 예. 코스타 같은 경우는요 좀 잘 알려지는 분들이 가는 좀 한국 교회에서 영향력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는 검증된 분들이 가는데요 거기다가 보통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강사가 다 선정이 되고 시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저는 어제 한 10분 초과했는데 만약 그렇게 5분, 아 뭐 2, 3분이라도 초과하죠? 마이크를 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되게 시간을 잘 지키는 수련회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헛고생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중보하게 하시는데 한 2시간을 씨름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중으로 교수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같이 간 교수님이 동의하고 그리고 한 학교에서의 일이라도 잘 처리가 되면 제가 내일 아침에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북경 코스타가 열리는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제 입으로 말씀 전하러 왔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고 순종하겠다고 하고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했는데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북경으로 이제 출발하는 여정이 시작됐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기차표가 다 기적적으로 구해졌어요. 마지막 장춘에서 북경 들어가는 구간은 되게 타이트한 구간인데 막 기차역에 표를 구하기 위해서 줄 선 행렬이 길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누군가가 기차표를 반환하는 바람에 예, 제가 표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도 침대칸 얻어서 타고 다음 목요일 아침에 코스타가 열리는 현장까지 갔어요. 로비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시계 보면서 몇 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까 뭐 언제쯤 가야 되나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북경 코스타를 진행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제가 몇 개월 전에 뵌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실크로드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고 그럴 때 제가 옆에서 아 제가 실은 그쪽 전공자인데요 이슬람, 중앙아시아, 중국 제가 다 공부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잘해봅시다 했었는데 이분이 그때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아, 안 그래도 선택 세미나 세션 같은 거 좀 맡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셨네요. 근데 제가 우물쭈물 근데 어떻게 오게 됐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자꾸 우물쭈물 하다가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대해서 살짝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고 아 그러냐고 제 손을 잡고 강사들이 모인 곳에 이제 같이 가서 아침에 잠깐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저보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한 10분간 오게 된 경위를 좀 나눴어요. 그랬는데 그때 같이 온 분들 중에 그 주장출판사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중에 몽골로 찾아오시게 되고 그때 책을 써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넘어가는 바람에 야당이 넘어가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차피 안 팔릴 책인데 하고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게 한 75만 부가 판매됐어요. 아마 읽은 사람들까지 아마 200만 명은 읽었을 것 같아요. 불교 신자들이 내려놓음 그러니까 이거 불교 책인 줄 알고 많이 사서 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친구 얘 좀 문제가 많은데 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선물로 많이 간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이 왜 많이 팔렸을까 봤더니 그게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했던 책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은 간사님한테 선물하시고 간사님은 조원분들한테 선물하셔서 서로 이렇게 내려놓게 하세요. 자, 근데요, 뭐랄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신 한 교수님이, 당신이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혹시 우리 이용규 선교사한테도 말씀 전하도록 시간을 절반을 떼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제가 만났던 그 북경의 목사님이 이 북경 코스타 총 진행을 맡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해가지고 저녁에 한 40분 정도 말씀 전할 시간을 얻었어요. 이렇게 프라임 타임이잖아요. 제가 이제 찬양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를 여기 왜 보내신 겁니까? 그때 주시는 감동이 이 가운데 네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어서 온 거다. 제가요? 그 친구들이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이 인간들? 왜 날 이렇게 고생시킨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갔을 때 첫 마디가 이 가운데 제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먼 길을 왔어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주인공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막 이렇게 질질 짜면서 선교사님이 오신 건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이렇게 또 그 소위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한테 계시하고 가르쳐주고 교통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실은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자꾸 꼬치꼬치 내 죄를 지적하실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정말 잘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때의 저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으로 저를 봐주시고 계셨어요. 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그 친구들한테 길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나요?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 좋으면 따라하고요. 아니면 그때 가서 일단 말씀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소리가 크면, 내 안에 벽이 높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뒤에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거는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자, 내 안에 벽이 있으면 성령님은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단은 침노해요. 그리고 우리 인격을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틈을 노려서 파고들어요. 도둑이거든요. 담 넘어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은 문으로만 들어가세요. 자, 제가 그때 간단하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 더 쉽게 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100%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죠? 100% 하니까 부담스럽죠? 좀 협상하고 싶죠? 아, 50대 50 하면 안 될까요? 내가 95%까지는 해드릴게요. 이거 웬만한 건 해드릴게요. 근데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은 지키길 원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놓고 그걸로 만족하고 자기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100%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배우자가 내가 당신하고 100일 동안 살면서 99일은 당신하고 같이 지내고 하루는 다른 여자랑 지낼 테니까 이해해 줘.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전한 관계는요, 100%와 100%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귀가 확 닫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단이 속삭일 거예요. 야, 너 미쳤어? 왕따 당하고 싶어? 네가 뭐 실력이 있냐, 빽이 있냐. 그나마 고분고분 그 상사들 말 들어주고 교수하고 그 선배들 말 들어주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너 술 안 먹겠다고 버티다가 네 인생 망칠래? 뭐 이런 거. 야,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런 소리. 그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기 원한다면 결단이 필요해요. 이 가운데 헌신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럼 정리해야 될 게 많죠? 뭐 정리해야 돼요? 일단 책상 서랍에서 사진 꺼내서 이렇게 다 찢어야 될 사진들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거 말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뭐 좀 지우고 페이스북에서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관리하고 예, 뭐 지워야 될 사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진을 찢으면서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이 사진 어떻게 버려?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인데. 나 얘 계속 킵하면서 결혼할 거야.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짓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죄도 짓고 타협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반응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을 가지고요. 이 믿음으로 어떤 의미 있는 출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본문을 바꿨어요. 네. 조금 더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좀 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 네. 여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첫 대면하는 장면에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떠나라. 어우, 대단하시죠? 네. 처음에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초청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먼저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고향을 떠난 지 한 20년 됐어요. 21년 차네요. 한국을 떠나서 아내와 같이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사한 횟수가 11번째예요. 네, 메이저급 이사예요. 나라를 바꾸면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할 때마다 짐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은 다 나눠주고 이민 가방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아가지고 떠났어요. 그렇게 여러 번의 이사를 했어요. 나라를 많이 바꾸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들을 추가로 배우게 됐고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때 몇 번째 배운 언어인가 따져보니까 10번째였어요. 예, 10개의 언어를 다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냥 많이 배워봤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요, 아무래도 많은 서러움을 겪어야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지인이 이겨요. 뒤에서 받아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받쳐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저 판교 그 톨게이트에서 차를 세우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뒤에 좀 1.5톤 트럭이 와서 쿵 받았어요. 허걱했어요. 근데 나왔더니 그래서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계신 그 트럭 운전사가 내려오더니 아, 저 좀 그냥 우리 협상을 할까요? 10만 원이면 되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아,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차 이렇게 그 범퍼만 좀 찢긴 건데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우와, 내가 어제 좋은 일 했더니 좋은 분을 만났네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분도 나와서 보시더니 어머, 정말 좋은 분이네, 좋은 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졸지에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왜 그랬냐면 그 인도네시아나 몽골에서는 대부분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딱 나와봐서 외국인이면 무조건 생트집 잡거든요. 오히려 물어내라고 할 판인데 내 나라니까 딱 보고 자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위로가 오더라고요. 위로가. 네. 자, 외국에서 사는 건요, 뭔가 손해볼 걸 각오하는 삶이에요. 손해보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탁 앞에 끼어들기만 해도 확 분노가 나죠?
외국에서 살아보세요. 정리가 될 거예요. 저기 그 또 외국에서 살면 늘 비자와 신분 문제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유일하게 들어오면서 신분란에 선교사 이렇게 쓸 수 있는 데는 인천공항밖에 없어요. 네,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신분이 바뀌어요. 뭐 교육가, 뭐 비즈니스맨 이렇게 바뀌어요. 네. 자, 고향 땅을 떠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친척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친척을 떠나면 보호받질 못해요.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보호되는 건 이웃 부족이 와서 왜 건드리지 못하냐? 건드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친족들이 가서 똑같이 보복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친족을 떠나게 되면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미국에서 살다가 몽골로 들어갈 때 제가 살던 집에서 차로 15분 안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 10개 중에 4개가 모여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의료 혜택을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몽골로 들어갈 때 큰애가 44살, 둘째가 생후 6개월이었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다른 건 괜찮은데 한 가지 걱정이 몽골의 의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당시에는 몽골에 인큐베이터가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가져온 건데 하나는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작동법을 아는 사람이 러시아로 이민을 가서 작동시킬 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맹장수술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 그런 환경 가운데 가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내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그 아내가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얘, 너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한국에 가서 살면 안전할 것 같니? 몽골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니? 자, 아내가 아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몽골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몽골에 들어갔으면 애들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애들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아파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특별한 도움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큰 위험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내려놓는다는 건 뭘 내려놓는 거냐면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가 풍요와 성공과 안전과 편안함은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익사이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 나의 안정과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더 설명할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은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유산을 받지 못해요. 물려받을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 제가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처음에 제 인생에 2년을 헌신하겠다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즈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어디 어플라이 해보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었어요. 아, 내가 어디로 가서 자리를 잡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너 여기 좀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근데요, 제가 그 초청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정말요? 하나님 더 있어달라고요? 그럼 그러죠 뭐. 아주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왜? 제가 그 짧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죠 뭐. 어떤 분은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보스턴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야 선교사에게 잘 일어나니까 뭐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님 사모님은 거기서 너무 고생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내가 해준 말을 들려드렸어요. 저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보, 내가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또 몽골에서도 살아봤는데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땅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당황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그분을 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면 못 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맛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겹살. 두 번째, 김치. 세 번째, 신라면. 이 몽골 음식이 단순해서 이 매운맛, 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 그거 없이는 못 사니까
한국 식당이 비싼데도 일주일마다 거기 가서 털어서 먹는 거예요. 자, 이 하찮은 음식도 길들여지면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선교지 나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봐야 돼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훈련은요 번지점프랑 비슷해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오, 예, 용감한 분들이 좀 계시네요. 번지점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갈 때도 부담스럽지만 제일 아찔한 순간이 이게 탁 튀어내린 다음에 줄이 끝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탁 튀어오를 때래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한대요. 우리는요, 우리가 다음 스텝을 확실히 이거가 맞아라고 생각할 때 한 발을 떼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의 힘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갈 길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생각,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의 힘이 확 낚아챌 때 어싹한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의 삶은요, 이 번지점프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 번 번지점프를 해봤는데 그 번지점프를 하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요, 제가 떨어졌던 번지점프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면요, 제가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옛날의 내 모습을 조망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높은 곳 지혜의 자리예요. 어디에 적이 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고 갈 길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요셉의 삶을 보면 이런 번지점프를 했어요. 형들이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죠. 끌려 올려졌다 했더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더 낮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거기서 가정총무의 자리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또 올려져요. 내려간 것 같은데 올라가는 삶이에요. 또 더 내려간 것 같은데 더 올라가는 삶이에요. 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 교재를 펴면서 잘 떨어지는 방법 연구를 해요. 그죠? 막 이렇게 뭐 그 장비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가끔가다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떨어졌던 경험담을 들으면서 대단해 하고 박수 쳐요. 그리고 끝. 자기는 떨어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다들 이렇게만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 간사 중에 한 명이 용기를 냈어요. 딱 가서 이 그 번지점프대 끝에서 한 발 딱 들고
우와, 여기서 떨어지면 엄청난 스릴이겠는데? 그러고 있을 때 꼭 그 말썽꾸러기 조언이 있죠. 일어나가지고 살금살금 가서 오악 하는 사람. 너 진짜야? 물어보는 거죠. 오악 할 때 그때 밀어줘서 고마워 하고 뛰어내릴까요? 안 그래도 힘이 모자랐어. 그러나요? 뒤로 확 물러서죠? 한마디 하죠? 이 장난치지 마. 여러분, 장난이었던 거죠. 하나님 왜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나요? 왜 내게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나요? 벼랑에서 떨어지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밑에서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느끼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자오락을 끊는 걸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보고 있던 또 이상한 비디오하고 정리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고, 첫 발을 떼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를 익숙하다고 느끼게 하고 나를 중독 속에 집어넣고 있는 안전지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제 인생에서도요 여러 번의 번지점프가 있었어요. 좀 할까요 말까요 얘기를? 진도 나갈까요 아니면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네. 자, 제가 전공을 계속 바꾸면서 살게 됐는데, 원래부터 전공을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중국사를 꾸준히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제가 이슬람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제가 수련회 때,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수련회도 섬기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섬겼는데, 그 수련회를 섬기는 기간 동안에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순간이 있었는데, 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실 때 굉장히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학생의 유학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학문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분이 내가 마음속에 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시지? 의아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저를 위해서 따로 불러서 기도하시다가 물어보셨어요. 학생, 유학을 어디로 가고 싶은가? 저는 중국사를 전공하니까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그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영국이 왜 나와? 내 전공엔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인데 그냥 유명한 나라 하나 더 말씀하신 거겠지? 잊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학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서 그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서 유학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야, 네 분야는 유학 갈 필요 없어. 한국에서 해도 충분한데 못하러 가려고 하니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내 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추천서를 안 써줄 분위기예요. 제가 너무 낙담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그냥 석사 논문이나 잘 쓰고 있어라. 그러고 독일로 안식년을 가셨어요. 제가요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은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 지도교수가 막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왜 힘들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왜 힘들었을까요? 제게 있어서 지도교수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게 저희 대학생활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드라이빙 포스였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학점관리를 잘못해서 쫓겨나게 됐다. 또 하나,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한 곳도 안 되게 됐다. 자, 그 상황이 되면 누구 얼굴이 떠오르세요? 네? 누구 얼굴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조종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망하게 됐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얼굴, 그들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포스예요. 여러분이 두려운 거는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저에게 있어서 드라이빙 포스는 지도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낙담했고 절망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셨어요. 독일에 안식년 갔다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이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나중에는 성령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서는 사랑의 교회도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자네 그렇게 유학 가고 싶으면 혹시 이슬람살 해볼 생각 없나?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슬람살을 공부한다면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을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아하, 뭔가가 있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석사과정까지 공부하던 것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로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면 받아줄 학교가 별로 없겠죠. 그죠? 제가 중국사를 위해서 막 사서삼경도 막 외우다시피 공부하고 막 중국어 공부하고 이래놨는데 그거 다 버리고 새로운 분야로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하던 걸 하면 미국 애들하고도 경쟁이 될 텐데 새로운 분야로 간다는 거 엄두가 안 났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기도할 때 제게 도전으로 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8절인가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란 단어가 제게 와서 부딪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다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시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도전 가운데 반응하기로 결정했어요. 뭐 망할 때 망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를 오라고 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하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으셨어요. 궁금하시면 내려놓은 책을 참조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예, 제 얘기만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니까 궁금하시면 책 참조. 예. 책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사도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박사과정을 마치게 됐어요. 제가 마치면서요, 그동안 쓴 돈이 얼마인지를 세어봤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가족이 둘이 같이 공부하고 애 낳아서 키우는 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돈을 쓰지 못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은행 잔고에 100불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쓸 거 다 쓰고 돈이 남은 거죠. 제가 보스턴에서 나중에 학위를 마치고 몽골로 가기 전에 이제 차 팔고 여행하고 그리고 한국에 딱 도착해서 몽골로 들어가기 전에 딱 100불이 남더라고요. 늘 100불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늘 모자라지도 않고 특별히 많이 남지도 않고.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광야에서의 뭐가 생각나세요? 만나가 생각나시죠?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이 주세요. 왠지 아세요? 광야 생활의 졸업은 뭘 통해서 되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는 훈련을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광야 훈련, 광야에서의 다루심. 자, 아내가 박사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한 명문대학교에서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을 한 절반 정도는 면제를 해주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공부의 과정인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금 등록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100% 장학금을 안 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주십니까?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아내가 하루는 들어와서, 저는 애 보고 있었고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빵빵 밀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하고 기뻐하는 거. 사회적으로 상황이 막 암울하다 그러고 어렵다고 할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움켜쥐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가 선교로 2년을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했고 몽골로 떠나는 또 한 번의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와 학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번지점프하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서 또 특별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몽골에서의 사역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역도 알려지고 그래서 그 저로 인해서 학교 와서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학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게 쉬워졌어요. 왜냐면요, 제가 아는 사람들 리스트 중에 그 몽골의 엘벡도르치라고 하는 대통령도 있었어요. 이제 그분 야당 당수 시절부터 만났는데 이제 대통령도 되고 아 이제 뭔가 할 만하겠다 그랬던 시기에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없다. 제가 볼 때 할 일이 많은데요. 떠나야 된다. 제가 없으면 학교가 어려워질 텐데요. 학교가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러면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갈 곳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한 번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갈 곳은 모르고. 그런 가운데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로 옮겨갔어요. 계속해서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는 삶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떠나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 혼자 복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음으로 해서 그 복이 세계 열방 민족에게 흘러가는 거였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없는 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복이 다 어떤 건 줄 아세요? 편안한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뭐예요? 무고하십니까? 밤새 별일 없으면 그게 안녕이에요. 자, 칠복이라고 그러나요? 이빨 아프지 않은 게 칠복 중에 하나다 그러죠? 하여간 아프지 말아야 돼요. 무병장수,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은 완세, 완세 뭐 이러고 한국은 만세라 그러죠.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한 삶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은 그거하고 달라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 사람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한 세월. 복을 받은 사람에게 험한 세월이 덤으로 주어져요. 자, 가나안,
가나안 민족,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 하체 벗은 거 보고 비웃다가 저주가 그 아들 중에 가나안에게 오죠.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모여있는 그 땅으로 가라. 풍요로운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 없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은 물 좋은 곳을 많이 찾죠? 아, 홍대 앞이 물이 좋다, 뭐 신촌이 물이 좋다, 강남이 더 물이 좋다, 예, 물 좋은 데를 찾아요. 근데요, 이 가나안 땅은 물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싸워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풍요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이민을 와서도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봤어요? 나중에 갈라서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그럴 때 어디가 풍요로운가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 땅이 풍요롭고 물이 많아서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더라. 아하, 여기야. 풍요를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풍요를 따라 들어가는 삶은요, 거기에 먹혀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직장 생활하는 동기가 뭐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란 걸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 문화에 먹혀버려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가야 돼요. 그리고 성공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동기. 룻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의인으로 살질 못했어요. 거기에 먹혔어요, 그 문화에. 그러니까 딸들이 그 동네 남봉꾼하고 교제하게 내버려 두고요, 그렇게 문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니까 나중에 딸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하는 민족을 만들어요. 롯 보고 너 여기 나오라 그럴 때 아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여기 지하철도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쇼핑센터 뭘 다 옆에 붙어 있고 그 애들 학원 가깝고 이 좋은 땅을 두고 어떻게 떠나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다는 거야. 자, 두 갈래 삶의 갈림길에서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떠나보내신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에게서 바랐던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을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면서 도저히 이루어질지 않을 것을 꿈꿔야 됐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니까 여기선 대학 세우는 게 너무 어렵게 보였어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고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간대 속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낭망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마침 현지인 지체들이 나와가지고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듣다가 속으로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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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등 뒤에서 날개짓하는
느낌 같은 게 느껴졌어요. 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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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득. 주님, 당신이신가요? 제가 그렇게 딱 묻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팍 터졌어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이 울었어요. 주님, 제 뒤에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군요.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어요. 너, 네가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돌파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여기서 네가 이렇게 시간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라도 너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결국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아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드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어요. 자, 이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